저를 이렇게 멍 때리고 보고 계시면 그 자리예요. 멍하게 보고 계시다가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멍하게 참나 상태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참나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이제 참나가 오고 갑자기 우주 어디 가서 찾아요 참나를. 아, 돌겠네 하고 가만히 계시면 또 참나 상태예요. 이걸 스승이 보고 있으면 기가 차는 거예요. 저 부처가 뭡니까? 막 이러면 아, 좀 전까지 딱 좋았는데 부처 상태였는데 부처가 뭡니까? 하고 안달나는 순간 안색이 초조해지는 순간 아닌 거예요. 그럼 뒤통수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야 하다가 또멍 때리고 있으면 그거야. 이 수작을 계속하다 보면 견성해요. 지금 올바른 선언이 없다는 게요. 제가 만약에 불자고 많은 분들이 제가 머리만 깎으면 대박 날 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혹시 그 선언을 열었다면 뭐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언을 열었다면 저희 선언에는요 이렇게 막 12시간 용맹정진 이런 거 없습니다.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랑 하루 종일 이렇게 부대끼면서 제가 항상 예리하게 주의 환기만 시킬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지 지금 깨어 계십니까? 몰라 하고 계신지, 괜찮아 하고 계신지. 그럼, 이것만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 며칠 그러고 있으면 알아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알아요. 뭔 말하는지 알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깨어 있냐고 했을 때 이제 화내요. 그런 질문 이제 불쾌하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더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견성은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아공복공 도리 아는가?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지도해 줘야죠, 스승이. 그 도리를 알 만한 선문답을 던지거나 그 도리에 대한 경전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해서 너가 체험한 그 참나의 세계에 대해서 경전에 써 있는 말이 진짜 이해가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요. 또 그것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경전 보고 움직이는 모든 게 수행이죠. 지금 또 웃는 중에 여러분 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은 정색 안 하셔도 원래는 여러분은 24시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은 이미 견성 상태예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견성하고 계세요. 자기 존재한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참나를 지속적으로 에고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작정하고 느끼려니까 힘든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 고수들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살짝 쳐주면 그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주먹을 쳐다봐라, 이걸 봐라, 다 방편이죠. 오음 한번 해봐라. 정신 하나만 한 군데 모으면 사실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요. 유교 선비도 똑같습니다. 청소할 때 청소만 해라. 이게 깨어나는 비법이에요. 옛날 선비들은요. 청소할 때 청소만 하다가 깨어났어요. 정신을 과거, 현재, 미래에 안 두고 지금 이 순간 청소에다 두면 깨어나요. 또 유교 사자수화에 있습니다. 손은 공손하게 단정하게 둬라. 표정은 뭐 항상 공손하게 하고 있어라. 자기 몸을 항상 체크하는 중에 깨어나 버려요. 정신이 여기 있거든요. 뭔일할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해라. 그게 견성하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승 제대로 된 스승 찾아가면요. 참선하고 빨리 견성하려고 갔는데 참선법을 안 가르쳐 주고 청소하라고 그럽니다. 투덜투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만 해라. 그러면 어느 날이 친구가 온화한 표정으로 청소만 하고 있어요. 뭐좀 이제 좀 이제 좀 다음 단계로 갈 만하군. 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탁 알아요. 이런 식 거량을 자꾸 하다 보면 아니 스승이 일관되게 그 얘기만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너무 선명한데. 그래서 응하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 하나가 청소시키고 뭐 시키고 하니까 도저히 불만이 생겨서 나 도닦으러 왔는데 근데 얼핏 계속 뭔가 느낌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스님이. 근데 자기 생각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나는 빨리 견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청소만 시키니까 어느 날딱 때려치고 나 갈랍니다 하고 나갔는데 하산해서 가는데 멀리 스승이 제자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주먹을 탁 내미니까 딱 보다가 깨달아 버렸어요. 견성해서 다시 돌아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얼핏 체험했던 게딱 주먹 내밀 때 이거나 받아라 하고 주먹 내밀 때 딱. 아, 그거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또막 나무 하다가 장작이나 옆에 벽돌 같은 게 있으니까 장작 패다가 벽돌을 탁 던졌는데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인데 여러분 예상치 못한 소리가 갑자기 탁 들리면 사람 정세가 깨어납니다.
많이들 깨어나시는데도 몰라요. 다시 뭐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공부를 해오던 중이니까 딱 그 소리에 아 여러분 이렇게 명상시키고요. 제가 갑자기 문 확 열면 몇 분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모른다가 들뜩말뜩 하다가 누가 문을 확 갑자기 큰 소리가 확 나면 딱 이게 생각이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잠깐.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구나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사람이 견성을 쉽게 한다는 말은요. 요 눈치를 빨리 채는 양반이에요. 뭘 말하는지 스승이. 빨리 캐치한 사람은 아, 전생에 공덕이 있다. 눈치가 빠르다. 예리한 근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둔한 근기다. 전생에 공덕이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중요한 건 알면 돼요. 알면 돼요. 나 1년 만에 견성했어. 나 10년 만에 견성했어. 못한 양반이 볼 땐 다 부럽죠. 나 1년 만에 고시 합격했어. 부럽죠. 10년 만에 됐어. 됐으면 부럽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 두지 마시고 늦건 빠르건 분명히 되니까 이미 여러분은 견성 상태인데 왜 못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되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 한번 빼고 미소 지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몰라 해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괜찮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